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라이트. 네. 아,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IBK 김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IBK 조성아입니다. 네. 누가 질문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보면서 또 말 실수할까봐 조금 걱정되는데. 그때 말 많이 안 해서 계속 끊고 혼났는데 오늘은 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네가 정해? 나이 성숙한 거? 조금 눈에 더 경력이 조금 더 많아진 거? 경험이? 그때보다는 어색함이 좀 덜해졌죠.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송아도 이제 곧 30대를 이렇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비슷해지잖아요. 그런 게 많이 편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팀에서 원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긍정적이었고 또 송아 온다는 소식에 저도 많이 힘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했었죠. 말하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던 언니들이 좀 있어서 적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고 당연히 수지 언니랑 희진 언니, 승주 언니 일단 팀은 무조건 상위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죠. 모든 선수들이 다 우승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 네, 희진 언니랑 감독님. 저희 응원해주기로. 네. 호응 정도는 신나게. 코어컵 때 저희가 해보지도 못해가지고 초반부터 저희가 이렇게 분위기도 잡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임했어요. 조성환. 중요한 공격 싸움. 손목 공격. 김수지 선수와 양효진 선수. 앞에 없었네. 코스님 이상적이었어. 다시 라자레바. 뚝 떨어져요. 찬스 볼. 신현경 받고 조성화 1번 공격 김수지 살렸어요. 밀어냅니다. 김수지 반대편 김주형. 주향이 너무 부담을 가져가지고 처음에 저 오랜만에 또 들어오니까 맞아. 잘해야 돼서 다시 네. 받아내면서 반격의 IBK 오른쪽 호위 강타 살려놓고 조금 빠졌어요. 아하. 이게 보면은 되게 높게 뜨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느낌이지? 이미 키가 커서. 근데 이거 주향이가 자리 잘 잡아줬어. 하다 5만 원씩 주면. 오. 이거 뜰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안 떴어. 근데 이거 안 뜨면 조금 위험하다. 근데 갑자기 뜰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내 터치 할 수도 있잖아. 둘 다 안 떴어. 둘이 한 명이 뜰 줄 알았던 거야. 그런 것 같아. 오늘은 조금씩 조율을 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퀵업은 수비로 받는 신현경. 연습 때는 나쁘지 않은데 초반에 저도 그렇고 윈 공격수도 그렇고 몸이 조금 덜 풀렸고 같아요. 아하, 서브 득점이네요. 첫 세트 때는 조금 안 보고 싶네요, 저희. 하지만 이제 높은 공격을 때려주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공격 성공률이 약간 올라간 거였거든요. 라자레바가 지금은 가볍게 때렸습니다. 아니, 잘 안 해요. 욕 같은 건 하고 아이 뭐네 러시아어로 이제 훈련 준비하는데 갑자기 수지 결혼했냐고 남편 있냐고 하다가 아니면 뭐 남자친구 있냐고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없다고 그랬더니 왜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라자레바의 서브. 처음에는 이제 급하고 뭔가 몸이 덜 풀리고 이래서 범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괜찮아, 괜찮아. 현대건설의 세트 포인트. 뒤쪽으로 이동! 블록킹! 정지윤이에요. 저는 조금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많이 긴장하는 편은 아니에요, 경기마다. 저는 매 경기 긴장하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경기 전에 아, 어떡해, 어떡해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고 일단 저는 추우면 좀 되게 손발이 엄청 찬 편이어서 여기가 히터를 틀면 바람이 너무 세서 20번 하자 힘들어서 히터를 끄거든요, 경기할 때는. 그 저는 이제 추워서 매일 핫팩 대고 저희가 준비한 좀 그런 수비 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틀이 있고 또 이제 1세트를 하면서 조금 안 됐었던 부분을
수정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가운데 김수지. 뒤쪽에서 황민경이 붙입니다. 백토스. 오른쪽 호이 연타. 한번 뺏겼어요. 리듬이 한번 뺏기면서 화난다. 발톱살. 리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점수를 만들었고요. 떨어집니다. 네. 자, 이게 분위기인데. 화나야겠네. 제발 말이라도 해달라고. 다시 고일. 리시버 다시 흔들렸어요. 4점이나 치고 있어. 그니까. 오, 서유가 공격을 잘했어, 이날. 이태영이 잘 때렸습니다. 김다인 어렵게 올렸어요. 밀어냈고. 자, 붙어오는데요, 때려요! 없는 줄 알고 때렸어서 저기 지윤이가 그냥 때렸어. 김주아 어렵게 리시고 스파이크 신현경 잘 받았어요. 강타! 희진이가 연결하는 걸 승주가 진짜 잘 때려. 이후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득점을 술 잘했어. 점수가 하나씩 차근차근씩 올라가고 있고요. 또 분위기도 살고 있고요. 이렇게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벌어져도 한 점 한 점 쌓아야지 잡을 수 있지. 그래서 비슷한 점수가 됐을 때는 이건 무조건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게 점점 강해지고. 굉장히 좋겠죠. 그럼요. 자, 리시버 흔들렸어요. 아, 받질 못합니다. 아, 육성. 아, 도와줘. 근데 울고 있다. 리시버 흔들려요. 공격 못해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대건설. 김다인 백토스 홀로써. 이걸 살려요. 그러나 다시 넘어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운데 양효진. 아웃인가요? 공실이네요. 아웃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는 네. 신현경 선수가 결국 득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역방향인데. 마르는 돈가스 같아졌어. 삐져가지고. 올려놓고 연타로 살렸어요. 세트를 끝낼까요? 결승주 김주하 디그. 정재윤이 때렸는데요. 나갑니다. 연경이 갑자기 이제 분위기 타면서 약속했던 수비나 그런 것들이 이 세트에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기본기가 좋은 선수고 의지도 좋고 해서 약점이라고 보기엔 그냥 까불거리는 거? 좀 저한테 많이 맞거든요. 정지윤의 서브. 아이크! 블록아웃. 들어올 적응률이 굉장히 높았어. 계속해서 아직까지 100%죠. 그렇습니다. 살짝 때렸어요. 때리고 차트 상과 벌은 확실하게. 네. 맞아요. 정신 차리라고. 또 화면에서 보는 게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서 튀어나오는데요. 수비 됐어요. 김희진. 루소 받고 백스텝. 양규진이 때립니다. 넘어지면서 조성화 디그. 야하, 아, 진짜 이거 어려운 이런 거 잘 때렸어. 정말 힘들었네요. 몸을 완전히 비틀면서 네. 때렸습니다. 잘했죠. 안 나가는데 진짜 수비 되게 어려운 걸 한 건데 이 어려운 볼을 때려줘가지고 또 송아 수비가 빛을 보는 거지. 조송아 김수지 이동 아웃입니다. 모처럼 써봤는데. 네, 시도는 좋았어요. 팔이 안 펴지는 거. 뭐? 됐어. 미안했죠, 되게. 좋은 플레이였는데 제가 제 거 못 찾아먹어가지고. 15대 14. 김수지 선수 지금 머리에 맞았어요? 벌 줬다.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많죠. 지금은 그래. 안 아프죠. 아프진 않은데 제가 이제 헤어밴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탁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노비 그거 머리 스타일. 맞아. 짧게! 네. 자, 동점 기회가 왔습니다. 조송아 어디로? 라자르 방타! 저 아웃인 줄 알았어요. 공 완전 나와주고. 또 몇몇 선수들이 밀린 것 같다고 볼이 약간 이렇게 돼서 분명히 맞는데 하면서 약간 긴장됐죠. 형인데요?
네. 정확히 네. 들어왔습니다. 얘기하죠. 네, 얘기하죠. 뭐 터치 이런 거 볼 때도 빠졌어? 아마 물어보듯이. 물어볼 때도 있는데 못 들은 척해요. 대답하면 또 보이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약간 포커스로. 이나연. 중앙 공을 가로막는 네. 김수지! 아, 지금 제가 제일 주가 브루킹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렸던 플레이였는데 이게 너무 많이 보이는 플레이여서 아 이거 됐다 약간 이 뜨면서도 아, 이 됐다는 생각이 있었죠.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백토스 루소 라자레바 받았어요. 세트를 끝낼까요? 라자레바 후위에서 스파이크! 터치 터치야 이거 터치야 완전 터치였어. 지윤이 너무 티났어. 어, 표정이. 야 마무리하자 야 이거 무조건 끝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급한 게 나오고 이러면서 되던 것도 안 되고 분위기가 바뀌고 이래서 무언에 다 해야 되는 그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받고 중앙 호위 공격 라자레바의 딜비 아이벌 역사형 이런 것도 어려운 건데 때렸어 소영이가 힘으로 진짜 어. 가까워 70%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숨은 MVP다. 조송화, 백토스, 라자레바. 바운드를 잘 시켰습니다. 김연경의 2단 연결. 황민경 페인트. 자, 살렸다. 박혜승주. 아, 네. 일단 점수로서 여유로운 상황이었고 국내 선수 리듬도 괜찮아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서브 득점까지 김수지. 저희도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전부터 좋은 분위기 계속 됐는데 이걸 때리고 아마 타임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하니까 그때 아 조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조성아 언더로 라자레바. 아, 네. 25-18 세트 스코어 3-1.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좀 속공 같은 부분에서는 높낮이를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맞춰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중요한 상황에 제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오늘 알게 돼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팀을 이끌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끝까지 조금 좋은 페이스 유지할 수 있도록 힘내줬으면 좋겠고 언니가 코트장에서 맏언니로서 되게 말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제가 공 많이 줄 테니까 많이 포인 내줬으면 좋겠어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테니까 중계로나 경기장에서나 많이 관심 갖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적한 다음 첫 시즌을 맞이하는데 되게 응원해주신 분들 많거든요. 끝까지 계속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기업은행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요. 남았다고요? 쉬는 시간 안 나요? 진짜. 제가 이거 웃겨서 언니. 화이팅!